김비호의 티샷. 이번에는 김비호가 티샷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나왔네요. 3라운드 그린 앞쪽에 벙커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제와는 다르죠. 어제는 핀이 앞에 있어서 벙커가 좋은 위치지만 오늘은 핀이 가장 뒤에 있어서 앞에 벙커에 들어가는 거는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벙커를 넘겨야 되는데 네. 한번 튀었어요. 그러면 함정우 선수가 있었던 위치로 갔을 수도 있고요. 예, 함정우 선수도 벙커는 아니었죠. 네. 김비호. 왼쪽으로 거리 충분히 내줬습니다. 어쩌면 그런 미스샷이 또 행운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유빈 선수 공이 벙커 있는데 너무 턱 쪽에 가깝게 붙었죠. 왼발이 상당히 좀 불편해 보이고요. 그린 핀에 가깝게 붙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탈출을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예. 장유빈 잘 나왔습니다. 지금은 정말 잘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강하게 스윙을 했는데 뭐 보통 배짱이 아닙니다. 선수들도 저런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스윙을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또 막상 저런 상황에서 강하게 스윙하기가 어렵는데 장유빈 선수는 본인을 믿고 스윙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김비호 선수가 가까운 거리에 버디 퍼트를 남겨두고요. 장유빈 떨어집니다. 장유빈 그 벙커샷 이후에 한타를 줄입니다. 글쎄요, 장유빈 선수가 군산 오픈 우승할 때 파5홀에서 칩샷 이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칩샷 버디입니다. 하지만 이 후반전에 들어와서 잘 풀리지 김비호도 살려야 되는데요, 이 기회를. 네, 들어갑니다. 네. 이 두 번째 버디가 나오는데 참 오래 걸렸고요. 그렇습니다.